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데님 흰티, 요걸 베이스로 잡고 5일 뚝딱 코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현생은 바쁜데 또 맨날 같은 옷 입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꾸밀 시간은 많이 없고, 상의는 똑같은 걸 이틀 연속 입으면 좀 티가 날 수 있겠지만 바지는 또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월화수목금 코디를 도와줄 코디 뚝딱 영상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5일 코디용 데님 팬츠는 휘뚤마뚤 부담 없고 활용도 좋을 중청 데님으로 정해봤습니다. 총 3가지 핏으로 월화수목금 코디가 진행이 되는데 데님이 다 같은 데님이 아니잖아. 핏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깔끔해 핏의 데님으로는 브랜디즈의 1974, 스트레이트 핏의 중청 데님으로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데님 팬츠예요. 그리고 캐주얼 살짝 루즈한 스타일의 데님으로는 굿라이프웍스의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앞쪽으로 턱이 살짝 잡혀주면서 루즈한 실루엣이 편하게 입기 좋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제가 빠진 힙한 무드에는 왕왕 와이드한 데님으로 오더 아카이브 바시티 와이드 데님을 준비를 해봤어요. 턱 없이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살짝 골반을 걸쳐내려 입으면 예쁘다. 세 제품 모두 가격적으로 휘뚤마뚤 전투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월화수목금 코디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Monday, 월요일이에요. 월요병 오죠. 하지만 월요일은 뭔가 대충 입고 나가면 내가 너무 게으른 사람 같고, 월요일만큼은 조금은 신경 써서 입고 싶잖아요? 한 주의 시작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갇혀 입은 듯한 느낌을 주는 니트를 활용하는 코디를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느낌으로 단정한 크루넥 니트를 준비했어요. 다양한 컬러의 활용 가능하시겠지만 최대한 깔끔함을 유지하고 싶다 하신다면 데님 팬츠는 네이비 크루넥 한번 추천드릴게요. 슈즈도 필요하시다면 더비를 신으셔도 되지만 좀 깔끔한 스타일의 독일군 같은 스니커즈 신어도 충분히 깔끔하니까 만약에 더비가 없다 하신다면 굳이 구매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 가방도 깔끔하게 토트백, 그리고 뭔가 얼굴이 좀 부었어? 그럼 뿔테 안경 같은 것도 써주는 거 예쁘더라고요. 캐주얼한 느낌으로 니트를 준비하자면 조금 더 루즈해진 실루엣, 그리고 컬러풀해져도 좋지만 스트라이프 니트 같은 거 입어주면 경쾌해지니까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요. 여기에 스니커즈도 살짝 스포티해지고 두 손 양손 자유롭게 크로스백 같은 거 매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힙한 데님 위에 매칭해주시면 좋은 니트는 데미지 니트 혹은 프린팅이 들어간 니트예요. 바지가 루즈한 만큼 상의 니트도 좀 루즈하게 가주시면 조금 더 잘 묻어요. 쭉쭉 흘러내리는 거. 여기에 스포티한 스니커즈 하나 신어주시고 비니 같은 거 액세서리 조미료템 얹어주시면 좀 힙한 월요일, 기센 음악 들으면서 월요일 출근하는 거지? 학교 가는 거지? Stalkers. Tuesday, 화요일이에요. 아직 주말은 멀어, 막막해. 적당히 편하지만 뭔가 저녁 약속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날. 그래서 좀 늦게까지 밖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아우터를 활용한 코디를 추천드릴게요. 깔끔한 느낌으로는 셔츠형 자켓, 셔켓 같은 거 한번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너무 두껍지 않은 셔켓은 낮에는 그냥 들고 다니셔도 되고 저녁에 추워지면 저녁 약속 때딱 걸치는 거지. 뭔가 단정한 이 학교 선배님 이런 느낌도 나면서 여기에 담백하게 백팩 같은 거 매주시고요. 선배님 저 일 좀 도와주세요. 지랄하고? 캐주얼한 무드를 좀 내고 싶다 하신다면 트럭커 스타일의 자켓 매칭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켓이 뭔가 낮에 더울 수 있겠다 싶으면 자켓을 벗었을 때까지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너무 허전하지 않게 벨트 같은 거 포인트 주시는 거죠. 힙한 느낌의 코디에는 뭐 유틸리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파카류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스포티한 스니커즈 신어주시고 비니 같은 거 써주시면 힙한 룩 완성. 저녁에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걸칠 수는 있다. 학생분들은 뭐 술에는 한잔해. Stalkers. Wednesday, 수요일. 아따, 겁나 시간 안 가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은 그냥 후드, 맨투맨 이런 스웻 입어주는 겁니다. 그냥 하루가 잘 지나가면 잘 산 날이야. 이날 놀면 사실 목금 못 버틸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늙어서 그런가? 일 끝내고 뭐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세요. 깔끔한 느낌을 내는 후드 추천을 한다면 저는 니트 후드 추천드리는데요. 그 니트 후드만의 그 살짝 코지한 느낌이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서 꾸민 듯한 느낌을 줘서 추천드려요. 캐주얼한 느낌의 데님 코디에는 뭐 맨투맨 같은 거 입어줘. 두 손에 여유도 없어 그냥 크로스백 매. 스포티한 슈즈, 모자까지 푹 눌러 써주십니다. 눈 마주치지 마. 오늘은 약속 잡히면 안 돼. 오늘은 그냥 집에 가. 힙한 느낌의 코디에는 아주 그냥 널널한 후드 있죠. 이불 덮은 듯한 널널한 후드. 거기에 캡 같은 거 써주시고 한쪽 어깨 뭐 백팩 그냥 대충 하는 거죠. 힙한 오빠야들도, 아니 동생분들도 눈 마주치지 마. 수요일엔 그냥 집에 가요. 오늘 하루 잘 버텼다. Stalkers. Thursday. 주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목요일은 설레잖아. 그냥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친구랑 약속 잡을만해. 왜냐면 하루만 버티면 되거든. 뭐 금요일 그 까짓 거 하루 못 버티겠어? 이럴 때 데님의 흰 티셔츠 입었다.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은 건 니트 아우터류, 가디건류예요. 깔끔한 느낌으로 저녁 약속이 있다 하신다면 카라 니트 가디건 같은 거 활용해주시면 좋고요. 이때도 단정한 느낌의 스니커즈, 독일군 같은 거, 그리고 뭐 에코백, 근데 너무 흐물텅하진 않은, 뭔가 어느 정도 각이 잡힌 그런 거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안경까지 가도 돼요. 지적인
느낌.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에는 좀 밝은 컬러감의 가디건 추천드려볼게요. 신나잖아. 날씨도 요즘 좋은데. 힙한 느낌의 데님 코디에는 뭐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니트 집업류를 추천드리는데요. 와이드한 실루엣의 데님을 입을 만큼 좀 더 루즈한 감성의 뭐 집업, 축축 처지는 그런 거 매칭하면 예쁩니다. 거기에 놀기 좋은 편안한 스니커즈 신어주시고 아 기분이다 하신다면 모자, 액세서리도 추천드려요. Stalkers. Friday, it's Friday, Friday. 이 노래 모르나? 한 주 동안 고생한 나에게 오늘은 놀아도 돼? 너무 고생했으니까. 내가 언제, 몇 시까지, 어디에서 놀고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깔끔한 느낌으로는 블루종이나 블랙 아우터 같은 거 신어주시고 부츠 신어주시고 벨트까지 하는 거지. 자켓을 벗었을 때까지 신경 쓰면 좋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날지 모르잖아. 어이가 없네, 개새끼. 그 티셔츠, 벨트, 그 허리라인 이렇게 잘 떨어지면 그게 참 예쁘더라고. 캐주얼한 데님 코디에 은근 잘 어울리는 건 좀 루즈한 실루엣의 블레이저 코디. 저는 블레이저 코디를 너무 꾸꾸꾸 느낌으로 활용하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캐주얼하게 믹스 매치하는 게 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무심하게 블레이저 룩을 연출하시면서 여기에 좀 스니커즈, 뭐 캡 이런 거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힙한 느낌. 만약에 빈티지한 감성의 레더 아우터가 있으시다면 추천드려요. 새벽 진짜 추워. 만약에 너임이 필요해? 그러면 조금 빡센 벨트도 좋아. 근데 막상 이런 코디를 활용해 주실 때에는 액세서리도 좀 중요합니다. 목걸이 같은 거 블링블링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캡도 그냥 우선은 들고 나가는 거 추천드려요. 내가 언제 내 얼굴이 추해질지 모르는 날이거든. 제가 보통 이런 코디로 금요일 길바닥에 앉아있습니다. 기미를 찾아라.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봄 시즌 데님 흰 티셔츠를 입었을 때 월화수목금 코디를 한번 추천드려봤는데요. 공부도 하고 학교 회사 생활하느라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 코디를 이렇게 정해드리면 좀 참고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핏 야물딱지게 뽑아준 요 데님 제품들 있죠? 각 브랜드 세 분씩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가 입혀줄게! 내가 입혀줄게요! 자세한 이벤트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월화수목금 코디를 책임질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